주방에선 아내 동분 씨가 밥상을 차리는데 웬일로 큰 상을 폈다. 엄마가 없어가지고 밥을 먹이려고 김치에다 그냥 밥 먹인다 그랬다. 마술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익히 알고 있는 마술사의 아내다. 마술 연습할까 가져온 거예요. 바쁠 때는 안 되고 그냥 큰 거 하고 저거, 아니 저거 웬만큼 저거 할 때는 대로 되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노부부만 있던 집이 모처럼 시끌벅적 사람 사는 집 같다. 짠지 싱거운 집이나. 동분 씨는 지섭이 밥을 가장 먼저 챙기는데 5년째 집에 와서 마술을 배우고 있으니 한 식구나 다름없다. 김치찌개. 맛있게 하시지 뭐. 밥 먹고 나서 그 너도 연습을 해보자고 선생님하고. 네. 그것도 좀 해보고 오늘 할 거는 또 저 부양수라고. 네. 뽑히는 거하고 두 가지 할 거야. 네. 자신 있어? 뽑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 그거 이제 자신 있게 해야지. 뭐.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갖고는 안 돼. 이게 조금만 저거 하면은 마술이 아니고 망술이 돼버려. 그지? 네. 스승과 제자의 점심은 마술 이야기로 끝이 났다. 연습인데도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는 지섭이. 아 해가지고 이제 저거 하려고요. 그 연습하고 보고 이제 그 했던 거를 이걸 보고 이제 연습을 다시 해요. 처음서부터 한번 해봐. 처음에 이거부터. 드디어 스승님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평소엔 너그러운 할아버지지만 마술할 때는 매서운 스승. 제스처 안 해도 돼. 그냥 거기서 들고 나와서 그냥 제껴. 어, 풀어서 하나들 다 해. 이쪽을 봐야 돼. 이쪽 그렇지. 파란 천 한 장에서 오색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이걸 잡고 이것만 위에 것만 확 집어 던져봐. 옳지 그렇게. 그래. 아, 가자. 승부하지 마. 그 승지 말고 여기서 잡았잖아. 네. 여기서 잡았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은 오잖아 이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쫙 오잖아 이게. 명주야 명주. 명주 아주 얄다란 명주. 그래서 이게 땅에 끌리면 금방 확 풀어져 버려. 이거 금방 못 싸는 거야 이게. 일단 여기서 안 돼갔다 오늘 그걸로 안 돼갔다. 저렇게 어색해갖고, 응? 네. 손가락 그거 말도 안 되는 맛으로 하고 그거 하고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이게 기술도 하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장비만 갖다 놓는다고 마술이 되는 게 아니야. 연습을 많이 해야 노력은 대가가 나와. 지섭이? 안 돼, 안 돼요. 너무 엉터리야. 마술이 아니고 망술이야, 망술. 얼마든지 뭐다. 이것도 챙겨. 오늘의 마술 공연은 어린이 관객들이 있는 키즈 카페. 아저씨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네.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마술을 보여드리는데 어떤 마술이나 잘 보고 같이 따라서 하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알았어요? 네. 잘 봐요. 동심으로 돌아간 72의 마술사. 카드가 잔뜩 있죠? 네. 카드 있죠? 카드. 저. 뭐 나올 것 같아요? 뚜껑을 열자 아이들이 기다렸던 비둘기 등장.
그 다음은 객석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비둘기를 만져보기. 이것도 마술 순서에 포함된다.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요? 이거 이뻐라. 어린이 관객들 눈높이에 맞춘 마술 쇼다. 이번에는 통에 불이 났다. 기린 목을 하고 쳐다보는 아이들. 또 있어, 또. 통에서 나온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귤. 객석의 반응이 뜨거운 걸 보니 마술은 성공적이다. 오늘의 추억을 주머니에 넣고 두고두고 꺼내볼 아이들. 재밌었어요. 비둘기 만지는 거예요. 마술사 아저씨, 오늘 마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웬일로 아내의 손에 비둘기며 과자가 나오는 마술통이 들려있다. 잠깐. 이게 눈이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얘대로 놀고 너 얼굴은 얼굴대로 따로 놀고 댕겨. 이게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같이 봐줘야지 관객도 여기를 봐요. 저 이렇게. 네. 보여주고. 오늘은 아내가 왕국 씨의 제자. 뚜껑 닫고 끊으면 그게 나까지? 네. 그래. 이건 이제 사모님이 무대 서실 거예요. 예, 예, 예. 나보고 해보라니까 해봐야지. 생겨 안 하던 걸 하래. 하는 방법은 아는데 몸 제스처가 서툴러잖아요.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통을 들고 나오는데. 너무 허리 구부린다. 허리를 너무 구부려. 90대 할머니 같고.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목소리도 기어 들어간다. 여기서 그래 치고서 야 타는 게 실감이 안 나. 손을 딱 치고 딱 이래 주든가. 야, 야, 야. 한참 동안 기압을 넣고서야 통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아내. 40년 넘게 지켜본 마술인데 직접 하려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까지 인상하는 건 너무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새삼스레 그동안 남편이 참 애썼구나 싶다. 88 올림픽도 열리면서 그때가 뭐가 많이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왔냐면 이 그 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없었는데 스탠드바, 라이트, 국장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났어요. 턱달 거, 넉달 거, 어떤 때는 심지어 1년 거를 주면서도 자기는 없어 해달라고 미리 선불로 막 주는 거지. 80년대. 그때가 네, 진짜 참 그러니까 전에 다섯 번 뛰면 하루에 75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 시절 잘 나가던 남편을 따라다니느라 아이들 키우는 일엔 소홀했던 아내.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낸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엄마가 나 때를 댕기느라고 애들 둘 다 이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애들을 그렇게 밖으로 안 놔둘리는데. 심장병이야. 막내는 심장병으로. 그때는 못 고쳤어요. 그때는 감기할 테니 하루하루 죽어버리더라고. 미안한 건 뭐 이런 말 할 수 없지. 뭐 맨날 가슴속으로 웃고 다녔어요 나는요. 인데야 돈 벌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항상 그냥 남 모르게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죽을까고도 한번 해보고. 저는 이랬어요. 애들 잃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관둘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나 하고 관두려고 다른 직업도 몇 번 해봤어요. 또 뭐에 청소 대행한다고 하다가 또 사기도 당해보고. 그 내가 안 하던 거를 하니까는
꼭 실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생 내 직업인가 보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허망하게 두 아이를 잃고 남은 외아들. 고개 넘듯 인생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부부다. 애기 중지하고 참 둘도 없는 진짜 세상에 나만 있는 아들 같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줬어요. 그냥 돌아댕기느라고. 뛸 줄 아셔? 아니, 대부분 나오 같지 못하비. 아따 오이 냄새 좋다. 아내의 마술사 데뷔 전날 밤. 원래가 바탕이 이뻐서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 원래 지금은 제가 좀 원래 피부가 좋아요. 아이고 시원해라. 근데 이 피부하고 사실은 피부하고 지금은 조금 연세가 잡자서 그런데 웃기지 마. 젊을 때는 눈이 참 이뻤거든요? 그게 내가 뿅 갔더랬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하려고. 아이고 이쁘다. 웃기지 마시라고. 입술 바르지 마요. 예? 내가 뭐 빼겠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뭘. 나도 옆으로. 무대 밖에선 팔불출 남편.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금슬은 변함없다. 폐가 붙이고 저다가 뛰어내리다 뛸때 되면 알고 뛰어달라고. 아유 뛰는 거 걱정하지 마셔. 네. 자, 좋은 꿈 꿔요. 예, 좋은 밤 되세요. 예, 잘자요. 다음 날 공연 장소는 김포시 노인복지관. 그냥 편하게 있어. 입다 편안하게 다물고. 지섭이의 피에로 분장을 직접 해주는 왕국 씨. 손을 달달달 떠냐? 응? 왜 손을 달달달 떨어? 무대에서 도움이 많아지다고 오늘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떨려서 이제 못 하겠는데 나 몰라 지금. 자신은 없는데 하라니까 해야지 뭐. 수틀러도 해야지 어떻게. 오늘 의상은 지금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요 빨간 거요. 요 반짝 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뭐 갈아입을라다. 김포시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한 마술사 부부. 객석은 10,000원이다. 우윤 왕국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른 윤왕국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자. 그 옛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선보였던 추억의 마술 레퍼토리가 시작됐다. 그 시절 유랑극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젊은이들은 어느새 세월을 먹은 노인이 됐다. 고맙습니다. 진짜 계란이야?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래. 삶은 계란이래. 네. 애기 하나지. 유년 시절엔 참 귀했던 달걀. 마술 보러 왔다가 웬 횡재인가 싶다. 추억이 새록새록한 어르신들. 왕국 씨는 세월을 같이 보낸 관객들과의 마술을 참 좋아한다. 들어왔으니까 나오지 안 들어가고 나올 수는 없어. 어디가 있나 잡아요. 어디가 있나 하네. 어디야 들어가고. 바람만 들어갔어. 근데 이제 계속 춤은 나오지 잘 봐요. 자식을 잃고도 서야 했던 무대. 그 한을 가슴 속에 묻고 나니 가슴은 울어도 얼굴은 웃어야 하는 광대가 천직임을 알게 된 늙은 마술사다.
삶아 갖고 왔거든요. 에, 조금 전에 삶았어요. 그러니까 까서 잡숴봐.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모른다고 그래요. 에, 부모를 들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원래 이거 옆에 도우미 역할만 했지 마술은 안 했어요. 근데 도우미 역할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연습을 조금 해가지고 나와서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시고 박수로 힘차게 많이 있어요. 나오세요. 화려한 불꽃과 함께 등장한 초보 마술사. 남편 옆에서 보조한 지 40년 만에 마술사로 데뷔하는 날. 출발은 좋다. 뚜껑을 열고 통에서 비둘기가 나오자 객석에선 박수 소리가 터지고 아내 옆에서 비둘기를 받아들고 보조해주는 남편 왕국 씨. 동분 씨의 마술사 데뷔 무대는 성공이다. 또다시 아내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아내가 상자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칼을 뽑아대는 마술사. 놀라서 입을 쩍 벌린 할아버지,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까지. 70대 마술사 부부의 환상적인 궁합이 돋보이는 마술쇼. 잠시 후 가운데 상자를 빼는데 놀랄 로짜. 그야말로 마술이다. 무심을 해보세요. 제가 앞뒤로 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완전 통과됐죠? 밑에도 통과됐죠? 닥치면 또 쏙쏙 들어가요. 들어 슛! 다 나와 또. 이렇게 좌우 좌 다 잘라져 가지고 있는데 잘라져 있어도 속에서 좌우로 다니면서 디스코 추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져요. 음악 주세요. 디스코도 잘 쳐요. 무대에 서면 언제나 청춘이 왕국 씨. 청춘이 따싸 야로 야로 돌면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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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또 하나 꼼짝을 안 해. 아, 다른 날은 잘하더니 또 오늘은 꼼짝을 안 해. 아니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박수가 없으셔서 그래요. 아, 박수가 없어서 안 돼. 아이고 박수는 또 엄청 밝혀. 자 박수 내서 음악 큐. 주거니 박거니 입담도 찰떡궁합인 부부. 관객들도 신이 났고 상자 속 안에도 신이 났다. 잘라놨어도 디스코는 잘쳐. 여전히 무대에서 열정적인 70대 마술사와 미녀 아가씨. 그들의 마술쇼는 아직도 전성기다. 아유 뭐 깜짝 놀래갔어.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어떻게? 아주 아주 재미나게 봤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외롭다가 이런 거 보니까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져. 아유, 또 우리 또 아버님 엄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 비둘기 나오게 하는 거 처음 하셨다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내가 봐도 어색한데. 제가 해도 어색해요. 그날 저녁. 공연을 마친 부부가 뒤풀이를 하러 갔다.
됐어. 예. 자, 목마른 간장. 간단하게.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그야말로 꿀맛. 아, 시원하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가 다른 데가 아니고 마술 카페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그 후배들이요 어떻게 하나 그것도 좀 몇 번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어떤 프로를 하나 그것도 볼 겸 그래서 겸사겸사 술도 좀 하자 하고 그래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 오셨으니까 두 분한테 카드 한 장씩 고르게 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맛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총 네 장 뽑도록 할게요. 네, 가요. 두 장씩. 좋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베테랑 마술사 앞에 등장한 네 장의 카드. 자, 첫 번째 카드 어떤 카드로 할까요? 예, 네. 제 거 이걸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에이스페이드 카드, 예, 에이하트 예, 카드 메뉴에 예, 올려놓고요. 예,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예, A다이아몬드, 에이하트, 예. 조커, A다이아몬드 카드, E하트 카드. 예. 네 장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하트, 조커, A다이아몬드, E하트 카드. 그렇죠? 잘 넣고요.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혹시 지나갈 테니까요. 소독해 주십시오. 소독. 소독한 부분에 카드 확인하시고요. 네, 확인하세요. 첫 번째. 네, 좋습니다. 오픈해, 네. 오픈해 주시고요. 첫 번째 A하트 카드.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네. 주머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하시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네. 맞아요. 마지막 남은 카드 어떤 카드죠? 이 카드를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잡아주시고요. 반 접어주십시오. 네. 뒷면을 향하게 한 번 더. 4분의 1 접었습니다.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 위에 지금 마지막 카드를 두 번 접어서 4분의 1을 크게 올려놨고요. 이 아래 사이로 보내겠습니다. 꼭. 네,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 다시. 네, 네, 맞아요. 진짜 잘하시네. 네. 젊은 선생님들이 또 잘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학원들도 있고 대학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배워가지고 아 우리 할 때보다도 좀 조건이 많이 좋지요. 마술보다 더 환상적인 윤왕국 오동봉 부부의 인생 쇼는 계속된다.